선우은숙은 자주 행복이란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유영재와 싸울 때마다 나는 행복하려고 당신과 결혼했는데 타인의 시선보다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얼마 전 선우은숙의 전전 남편인 이영아가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는 근황을 전했습니다. 재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제는 날 위해 편하게 살고 싶다. 외롭지는 않다. 문화 탐방을 겸한 해외여행을 다니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영아. 지인들과 함께 밴드를 결성해 공연도 합니다. 아끼는 후배 유세장의 찬조 연설도 해주기도 하고요. 이혼 이후 이영아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은데요. 진정한 행복을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뒤돌아보며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얻었습니다. 황혼 무렵 큰 파란을 겪은 선우은숙. 이영아처럼 더는 외로움 대신 행복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